구체의 자식일 수도 많은 사주팔자거든요. 그래, 그래서 태어나, 그래서 초년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다가 20대에 들어서 가지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야, 저번 시간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예. 지금 이거 먼저 보셨다면 꼭 보세요. 틀린 사주를 줘버린 걸 맞춰버리고, 아, 이거는 그 사람 이재용 회장의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딱 단언해버리시는 선생님 보면서 제가 호기심이 많거든요. 잔나비 띠들이 원래 호기심 많잖아요. 아,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걸 진행해 예, 볼까요? 알았습니다. 언제 틀리시나 틀리실 아니, 뭐, 때까지 한번. 저도 틀릴 수도 있어요. 아, 절대 안 틀리실 것 같아가지고. 예, 예. 가보겠습니다. 네. 최 씨입니다. 최 씨야. 네. 1960년. 1960년, 예. 10월 15일이야. 네. 남자, 여자. 남자입니다. 남자야. 네. 여자. 참고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선생님은 신점을 보시는 분이시고 사주도 같이 보시는 분입니다. 이 명리학에 대한 부분을 어설프게 아시는 게 아니라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푸셨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께서 신점과 사주를 섞어서 봐주시고 계신 거고, 논픽션으로 진행합니다. 원래 이분이 타고난 사주 그릇이 원래 부모 그릇이 너무나 미약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철하면은 그 엄마가 둘이거나 아니면은 방송에 이런 소리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도 그거 후처의 자식일 수도 많은 사주팔자거든요. 그래, 그래서 태어나, 그래서 초년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다가 20대에 들어서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꽃을 내가지고 살아가는 팔자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는 운기인데, 사람은 항상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운기고요. 또 그리고 돈의 집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게 되어가는 팔자소관입니다. 그래서 어쩐 면에서 보면은 이 사주에서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처궁이라든지 자식애가 근심 걱정을 많이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운기다. 지금은 앉아 60대 같으면 자식들의 출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제요. 그래, 자식의 근심이 걱정을 해가지고 많이 살아가는 운기인데, 전반적으로 후반기 운기여가지고 좋아가지고 꽃을 피워가는 건 자기 인기나 이런 거는 좋은데, 원래 경자년이 들어서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대등적으로 인기는 좋아요. 인기는 좋고 어떤 책임량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도 문서, 서류, 아, 안 그러면 이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얼어가는 운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막히게 들어있으니까 이때 유능하고 하지만도 사기라든지 이런 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 있는 게 원래 운기입니다. 올해 운기는 이렇지만 예. 사실 이 사주를 봤을 때 남자는 뭐가 있어야 되니? 예? 재물복과 처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재물복과 처복을 선생님께서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지? 재물복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가 있는 운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나름대로 재물복을 앉아가서 재물 속에, 돈 창고 속에 그 보석이 들어있는 운기거든요. 그래서 크게 재물로서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처복은 어때요, 그러면? 처복에서는 자리가 있는데, 처복의 성격이 냉하고 차가워 가지고요. 그 뿌리 내리게 살아가기가 힘이 든다. 그렇지, 안 된다. 남자지만도. 그래서 다른 쪽에서 어떤 여자한테 돌아오는 운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분의 사주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 SK 최태원 회장님의 오, 사주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좀 슬퍼질라 그래요. 오, 진짜 돈잘 버시는 분들 사주는 보석 있다고 하는데 예. 저 보석이 없다는데요. 예. 그래, 하여튼 이분이 안전하게 보석에 깔고 앉아서 가지고요. 거기서 크게, 정말 우리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보석 창고를 갖고 앉는 사주거든요. 그래 돼 있는데, 부인, 자식에는, 특히 자식이라고 하면 아들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으로 해가지고 근심 걱정은 안고 살아가야 되죠. 제가 선생님 예. 틀릴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어, 만나본 선생님과 저랑 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보시죠. 아, 예. 네, 지금 세 번째 컨텐츠까지 예. 성공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선생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예. 더 어려우신 분을 준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